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까처럼 불륜 카페 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가져온 건 이거는 아까 그 글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진짜 보통 사람들 우리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슈퍼 거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보면서 얘기해요. 제목 불륜하다가 들켜가지고 소송으로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상간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본처에게 복수를 시도하네. 야, 이 썩을 연보소 아직 덜 쳐맞았구만 이거! 뭔지? 본처한테 복수하고 싶다는 불륜 상간녀. 불륜 쓰레기짓 하다가 상대 본처에게 들킨 후 자기 인생이 박살났다는 상간녀. 그랬던 그녀가 본처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글을 썼고 그 복수를 응원 그리고 동조하는 수많은 쓰레기들도 같이 모셔왔어요. 아래는 이 썩을 것들이 사용하는 초성 설명서. 기억, 니은, 기억, 이응, 기남, 기억, 기혼남, 기혼녀, 이응, 이응, 와이, 와이프, 니은, 피읍, 남편, 시옷, 기억, 시옷, 기억, 니은, 상간, 상간녀. 뭐 이거는 소송. 명예훼손 걸리면 얼마나 나오나요? 저희는 기혼남, 기혼녀 커플이었습니다. 그 남자 쪽 마누라가 상간소송 걸어가지고 제가 개처발렸는데요. 아우 썩을년. 이 여자가 또 저희 남편한테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걸 봤습니다. 들켰어요. 아우씨. 그리고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지금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고요. 해서 저는 그 여자한테 한방 먹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받은 판결문과 증거들 이거를 이 여자 직장에 팩스로 보내서 망신을 좀 당하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상간녀고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거를 상대 여자한테 보내가지고 회사에 망신을 주겠다 이겁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물론 이런다고 그 여자한테 실질적인 타격은 없겠지만 적어도 쪽팔려서 얼굴은 못 들고 다니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명예훼손인 거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할 거고요. 뭐 과실인 척, 실수인 척. 뭐 벌금이 몇백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그 몇백 내더라도 이 여자 고개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댓글입니다. 에휴, 팩스만 보내서 되겠나요? 팩스도 보내고 크게 데자보처럼 회사 입구에 붙여버리세요. 그러면서 그 여자 이름도 적어놓고 야, 네가 우리 집에 판결문 보내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 이혼을 너만 하기에는 배알이 꼴려서 나한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갚아주는 거야. 이러면서 붙여버리세요. 어차피 벌금 내실 생각이시면 사이버 명예훼손보다야 실제 명예훼손이 벌금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난리친다고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가중처벌되어도 설마 징역을 살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그건 형사가 아니고 민사 부분이라 해봤자 벌금이에요. 맞잖아, 상간녀 소송도 위자료만 주는 것처럼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명예훼손의 징역. 뭐 몇 년 이하도 있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명예훼손 처벌이 뭐 징역 또는 벌금이라 명예훼손만으로 징역에 간다는 경우는 없다고 들었지만 혹시 전후 사실관계 따져가지고 이건 징역감이야 라고 판사가 판단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뭐 징역만 안 간다면 돈과 시간이야 충분합니다 저한테는. 에휴, 이런 걸로 징역 안 먹을 거예요. 어차피 소송 가면 쓰니도 저 여자가 집으로 보내서 남편이 알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 이런 걸 물고 늘어지면 그만이죠. 어차피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 여자 엿 먹이려면 개쪽 당하게 만드는 게 속은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 징역 쉽게 안 먹어요. 해봤자 처범은 집행유예잖아요. 범죄자도. 역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뭐 빨간 줄 따위야.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야, 진짜. 야. 이혼해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회사까지 알려져 개쪽당하고 소송당하고 하려면 똥줄 좀 타겠네요. 그 와이프. 이왕 하시려고 마음먹은 거 엿 제대로 먹이세요.
님, 저 위에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서 벌금형 나온다고 하셨는데 명예훼손은 형사고요. 형사니까 징역이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민사는 위자료 지급이지만 벌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관련업계 일하는데 잘못된 정보라서 정정해 드립니다. 물론 형사처벌 이후에 민사로 손해배상 추가를 걸 수는 있지만 말이죠. 아니 솔직히 님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남녀 사랑 때문에 지금 한쪽 가정은 이혼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해요? 흥, 넌 신혼이시네. 지금 이거 조언 듣자고 글 쓴 게 아니잖아요. 본문 파악이나 해요. 네네, 명예훼손으로 얼마 안 나오니까 빨간 줄 많이 그으시고 민사도 걸려보세요. 이게 올바른 답인가? 이거는 이제 쓴입니다. 아니 제가 그 여자 가정을 측은하게 여기서 불쌍해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 저는요 그 여자 멘탈을 밑바닥부터 모두 긁어내는 게 목표예요. 물론 제가 법적 피고 및 가해자일 수는 있지만 진흙탕 싸움은 저쪽에서 먼저 걸었으니까 저는 끝까지 괴롭힐 거예요. 근데 두 분 판결문이랑 외도 증거가 그 여자 회사에 뿌려지면 님도 망신 아닌가요? 상간녀인 거 다 까발려지는 거잖아. 세상 좁은데 그걸 보고 소문내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희 남편 저랑 이혼도 못해요. 그렇죠. 남편 바람난 거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죠. 타격 분명히 갈 겁니다. 거기다가 그 남자하고도 이미 끝난 마당에 누구 사정 봐줄 필요 있나요? 위 댓글들 보니까 뭐? 와이프가 동정표를 얻는다고요? 그게 바로 수치예요, 수치. 여러분 지금 이 말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반대 상황이에요. 즉 상간녀 회사에 판결문을 보내가지고 망신을 주는 게 아니고 상간녀가 그 본처 회사에 판결문을 보내가지고 망신을 주겠다 이겁니다. 네 남편 바람패가지고 이혼당했지 이거. 이야 진짜 이... 그 여자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면 쓴이도 이럴 건 없겠네요. 수치스럽지도 않아서 그쪽이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거는 뭐 명예훼손도 아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해요 쓴이. 그쪽 와이프의 그리고 그쪽 와이프의 본인 대입해서 벌벌 떠는 와이프들 되게 많네요. 와이프들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쓴이가 더 이럴까봐 위하는 척 하더니 공격당하니까 쓴이 남편 들먹이면서 뭐 와이프는 하나도 안 수치스럽다 이렇게 정신 승리하며 뭐 와이프인 거 인정하네요. 뭔 소리 야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패스. 일단 이건 패스할게요. 뭔 소리세요? 저는요 기혼녀가 아니라 미혼여자입니다. 혼자 소설을 쓰시네요. 와이프가 아니어서 미안할 정도네. 아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기혼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불륜녀들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들이 지금 쓴이를 좀 건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드를 친 거고 이 여자는 뭔 소리냐? 나는 남편 없다. 미혼녀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쓰레기 대결이네요. 아니 유부녀도 아닌데 남편 바람난 게 전혀 수치가 아니라고 장담을 하네. 겪어봐야 그런 소리가 나오려나? 겪고 정신승리하는 거면 패스. 그쪽이야말로 소설 쓰고 정신승리할 거면 잠이나 쳐자요. 미혼여자면 월요일 새벽부터 할 일 더럽게 없는 거고 와이프면 그냥 안습이야. 님 말씀에 동의요. 어차피 알려졌음에도 와이프가 회사 다녀도 그 여자는 행동 잘못해서 성격 거지 같은 거 보이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며 하는 말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웃겨서 의견 다르면 다 와이프래. 그리고 장담한 적 없는데요. 물음표 안 보임? 그럼 님은 그 시간에 혹시 뭐 님... 그럼 님은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혹시 님도 상대 남자 와이프한테 소송 당하셨나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야, 1인 시위는 어때요? 그 여자 직장 앞에서 앞뒤로 플랜카드 들고 입간판 세우고 아이고 와이프들 우르르르르. 아니 미혼인 저도 몇 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바라났다 그러면 쪽팔려서 여기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 바라지 않을 텐데 여기 와이프들은 회사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전혀 상관없고 쓴이님만 손해라는 게 무슨 기적의 논리예요? 제 말이요 윗윗윗 댓글에 미혼 여자라면서 쪽 안 팔린다고 열폭하는 분 정신승리 보니까 불쌍하네요. 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그겁니다. 와이프가 그 이게
자기 남편 바람난 여자들이 쪽팔릴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불륜하는 거. 상관녀 걸린 게 쪽팔린 게 아니라 네 남편 너 놔두고 나한테 왔어. 이거를 알리는 거. 이게 더 쪽팔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정신세계가 남다릅네요. 그거요. 많아봤자 몇백 나올걸요. 판결문에 얼마나 자세한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 타격 정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후, 저라면 얼굴 못 들고 다닐 것 같네요. 내 남편이 바람이라니. 아우, 쪽팔려. 그 여자 부모한테도 보내버리세요. 가슴 아프게. 돈 처받았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굳이 또 이렇게 전쟁을 시작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위자료의 사전적 의미부터 파악하라고 하세요. 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아놓고 님 남편한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와이프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와... 진짜... 이거는 이제 일반 댓글입니다. 댓글 1번. 아니 도대체 저기는 무슨 카페길래 저렇게 정신나간 쓰레기들이 많은 걸까요? 뭔데? 쓰레기 소굴인가? 많은 곳이야 저기! 2번 그러니까 애초에 불륜을 하는 것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라서 저러는 겁니다. 특히 아래 미쳐버리면 부모 자식도 몰라보는 것들인데요. 제정신일 리가 없죠? 아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정신 승리는 지들이 하는구만. 대단하다 진짜. 덜덜덜덜덜. 3번 이건 솔직히 저 상간녀가 모질이인 겁니다. 법원 서류 지 남편이 봤다고 지금 부들부들 하고 있는데 그 본처 하는 거 보니까 그 여자도 절대 보통 캐릭은 아니거든. 상간녀 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아냈지. 그리고 지금은 이혼 소송 해가지고 결혼 생활도 정리하는 중이지. 이렇다는 건 누가 봐도 그래요. 그 여자가 한 성깔 한다 이건데 그런 여자한테 그 여자 직장에 그걸 보내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 상간녀가 명예훼손 감수하고 저지를 하면 그 본처도 명예훼손 감수하고 그때는 이 상간녀의 시부모나 부모 형제한테 다 알려버릴 텐데 말이죠. 이미 상간녀 주민번호 인적사항 알 거 다 알고 그러면은 남편 쪽 인적사항 캐는 건 흥신소 이용하면 별거 아니에요. 쉬워요. 그런데 지가 그걸 시전하면 과연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본처가 상간녀 가정 안 건드리는 건 본인 가정도 지킬 마음이 있을 때 냅두는 거죠. 지금처럼 다 박살내는 거 죽여버리겠다 이건데. 거기다 이미 이혼소송 들어갔으면 이제 걸릴 것도 없고 추진력이 남다른 여자인데 그래 한번 던져봐. 그래가지고 다시 날라오는 그 똥 되받을 수 있을지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4번 그래! 팩스로 꼭 보내라 멍청아. 지 무덤 지가 파고 자빠졌네. 거기다가 저기는 멍청한 년들 뿐이라 댓글들도 다 고만고만해요. 여하튼 제발 꼭 보내라 팩스. 5번 간통죄가 부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아 더러워. 팅! 야. 이러니까 야 진짜 야 대단하네요. 그죠? 보통 사람들 생각하고는 뇌 구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은 상대방에게 더 큰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살을 주고 뼈를 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뼈를 주고 살도 못 쳐. 아무튼 좋아요. 아 좋아. 감사합니다. 또 찾아봐야지.